민주당이 국회의원 재선거와 지방선거 후보 공천 문제로 잡음과 갈등이 곳곳에서 불거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특정 인사의 공천을 염두한 것으로 지역 유권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처사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선을 하겠다며 후보자 면접까지 실시해놓고 갑자기 전략 공천 지역으로 발표된 국회의원 광주 서갑 재선거구. 느닷없이 권리당원은 배제된 채 일반 여론조사 100%로 경선 기준이 바뀌어버린 무한영암 신안 재선거구. 당장 피해를 입게 된 후보와 지지자뿐 아니라 지역 유권자들의 반응은 냉소적입니다. 또 나중에 또 할 일도 또 그렇게 해놓고 또 그러고 또 그러고 금방 할 일을. 그런 게 이제 뭐 그냥 말하기도 싫어요. 민주당의 오락가락 고무줄 같은 공천 기준에 후보자는 물론 유권자까지 혼란스러워합니다. 막대기만 꽂아줘대던 시절에 오만과 독선적인 행태라면서 지역민들은 민주당의 비판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상주 시민들의 자존을 짓밟는 비열한 자살 공천이 될 것임을 추미애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경고한다. 특히 야당이 질이 멸멸해지면서 견제 세력이 없어지자 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만 믿고 오만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무시하고 이전에 그 가졌었던 민주당의 그 패권적인 오만함이 다시 지금 되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민주당 독주 체제에서 당내 경선이 곧 본선인 점을 감안하면 지역 유권자들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우리 지역 자체의 정치의 자생성의 토양 자체가 파괴되는 것이 가장 큰 피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오만한 태도와 극한 공천 갈등으로 당시 국민의당에 한석을 뺀 나머지 17개 의석을 빼앗기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이후 호남 지역에 만연한 이른바 반민주당, 반문재인 정서를 극복하기 위해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드려야 했던 노력과 땀은 아직 기억에 생생합니다. 총선이 끝난 지 2년, 대선이 지난 지 11개월 만에 민주당은 언제 그랬냐는 듯 오만과 독선이라는 구태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KBC 정종입니다.